PD수첩을 찾아온 27살의 청년. 세간을 들썩이게 한 폭로 영상의 주인공.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 가진 집안이었잖아요. 저도 그런 호화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경험을 어렸지만 해봤고, 가족 전체 구성원이랑 지인들이랑 손님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용평 리조트에 여름이랑 겨울마다 2, 3주씩 가서 그 모든 분들의 숙박비용부터 다 대주셨거든요. 매년 계절마다 가족 지인들과 함께 장기간 여행을 다녔다는 전두환 일가. 전두환 씨가 무기징역과 추징금을 선고받고 특별 사면을 받아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영상입니다. 전두환 일가가 리조트에 등장하면 스키 강사와 경호원들이 대거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전두환 일가의 일원으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관련된 기억이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냥 아예 없으시고. 외국으로 떠나 집을 비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전재용 씨가 집에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박상아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미국에서 극비리에 결혼식으로 올렸다는 소식이 보도됐었죠. 아버지의 갑작스런 결혼은 어린 우원 씨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와 수근거림을 견디기 힘들었던 우원 씨는 그렇게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 15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고독이 계속 점점 심해져 갔어요. 타지에서 홀로 지내던 우원 씨.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치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 마음속에 원한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부터 그냥 저는 진짜 내가 사는 세상이 너무 지옥 같은데 이왕 사는 거 하나님 말씀 믿고 진짜 의롭게 살아보자. 그의 결심은 전두환 일가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우원 씨가 직접 찍은 연희동 자택 내부의 모습입니다. 할머니 침실에 유리 문이 슬라이드 돼서 열면은 거기에 이제 현금이 가득한 가방이 몇 개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 봉투를 꺼내서 손님 드리는 것도 목격을 한 적이 있고, 조금 더 안쪽에 있는 할아버지 서재에 거기엔 정말 이제 항상 빼곡하게 이제 현금이랑 이런 게 가득 차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릴 적 기억을 바탕으로 한 우원 씨의 구체적인 증언. 하지만 진위를 놓고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인 전 우원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폭로를 하기 전 자신에게 협박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이순자 씨는 손자의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원 씨의 말을 부정했습니다. 전두환 일가의 비리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이 진실 공방의 또 다른 주요 인물, 우원 씨의 친어머니 최 씨입니다. 최 씨는 전재용 씨와 결혼 후 전두환 씨의 며느리로 15년간 살면서 연희동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는데요. 와, 이건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다라는 생각에 그냥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다른 부모님하고 전재용 씨 들어갈 때 그냥 우연히 따라 들어가서 보게 된 거거든요. 이런 복도 같은 그런 데가 한 두세 줄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에 쭉 옷장이 있는. 그거를 어떻게 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게 회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회전하면서 금고가 나왔어요. 그 은행에 가면 대형 금고 이렇게 뭐 핸들 달린 거 있잖아요. 그녀는 꽤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며 연희동 자택에서 비밀 금고를 목격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밀스런 금고를 우연히 보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금고문 안에는 벽 전체에 현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벽 그 가운데 공간까지 꽉꽉 쌓여 있지는 않았던 기억이 들고요. 그 사방에 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선반식으로 이렇게 책장식으로 되어서 거기에 돈이 꽉꽉 이렇게 채워져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최 씨가 전두환 일가의 며느리로 들어갔던 때는 전두환 씨가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속한 지 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자신이 결혼한 이후에도 연희동 자택엔 현금이 쌓여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돈 세는 기계가 집에 시아버지 서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0만 원씩 세서 신권과 국권을 섞어서 100만 원씩 묶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시 1000만 원 다발로 만드는 작업을 며느리 셋이 같이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2003년 전두환 씨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예금 자산을 29만 천 원으로 밝혔는데요. 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니까 못 가져간 거 아니야.
마당에 식물 낳는 게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전두환 씨의 당당한 태도와 달리 최 씨는 연희동 가택 수사 뉴스가 들려올 때마다 어수선했던 집안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 당시 그 집에 현금 많은 것을 치워야 되잖아요. 가택 수색 당하면. 그래서 친척분들이 다들 오셔서 막 가방이랑 쇼핑백 이런 데 현금을 담아서 다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전두환 일가에서 비자금을 현금으로만 숨긴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이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전재국 씨가 예술품을 사고 싶다고 시부모님께 와서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 번 뵀어요. 들었고. 장남 전재국 씨가 추징금 완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던 2013년. 검찰의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벌인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많은 미술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전재국 씨의 소장품들이었는데요. 당시 불상으로 보이는 조각품들도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우원 씨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원 씨의 유년 시절 기억들이 남아있는 연희동 자택. 이제는 우원 씨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할머니 집. 저기 카메라도 다 지금 찍고 있을 거예요. 집 앞을 서성여봤지만 안에서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순자 씨에게 전화를 거는 우원 씨. 미국에서 폭로 영상을 올리자 할머니 품으로 돌아오라고 했던 이순자 씨. 우원 씨는 그런 할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할머니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할머니 뭐 잘 지내셨냐고. 저희 비자금 관련돼서 할 말씀이 있으시냐고. 할머니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시냐고. 그날 결국 우원 씨는 할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순자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우원 씨는 중학생 때부터 미국 생활을 해온 터라 현재 자신의 국내 금융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우리는 우원 씨와 함께 그의 금융 내역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짜 뭐 없어요. 여기 영원, 국민은행. 없네. 거의. 30만 원, 기업은행 30만 원, 신한은행. 그러니까 일단 이 계좌는 없어요. 지수한테. 이 금융권 아예 없고요. 증권사는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증권은 이건 아까 전재국 씨가 네. 직접 저희한테 뭐 고생한다고 군대 그때 나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어 주셨어요. 약간 용돈식으로 준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이제 비상장 주식 보유 내역. 있다. 네. 지금도 갖고 있네. 있네.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주식 7%가 우원 씨 명의로 확인됐습니다. 웨어밸리는 우원 씨의 폭로 영상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통로로 언급됐던 회사. 우원 씨가 가진 웨어밸리 주식 7%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 거칠게 본다라면 우원 씨의 지분 가치는 한 10억에서 14억 사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약 1억 3,300만 원의 배당금이 우원 씨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원 씨의 계좌에서 배당금이 입금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웨어밸리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IT 보안 업체인 웨어밸리. 전재용 씨가 대표를 지내다가 전두환 씨의 전 비서관이었던 손삼수 씨가 현재 대표로 있는 회사입니다. 웨어밸리는 2013년 전두환 씨의 비자금 통로로 지목돼 5억 5천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주주인데 네. 주주 명부 좀 네? 주주 명부를 확인하러 왔어요. 여기 계좌 보안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주주시니까 위에다 아니 연락을 해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냥 나갔어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지금 영업시간 내고 저는 주주로서 관리를 요청드려온 거예요. 결국 담당자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원 씨 명의의 또 다른 주식들이 있는 건 아닐까. 우원 씨 이름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며칠 후 우원 씨 명의의 또 다른 비상장 주식 보유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원 씨는 이 주식들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우원 씨는 주식들 외에 자신이 잘 모르는 세금도 있다며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전 의원님 납부하실 지방세 취득세 이권 총 9,840만 원 7,749원입니다.
세금을 못 내니까 본인은 지금 신용불량자. 네, 신용불량자고. 우원 씨가 내야 하는 취득세는 대체 어떤 명목의 세금일까? 이게 그 고선에 네. 양산동에 3인당 있거든요. 네. 12년도 5월 25일 날 비례세서 이걸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거든요. 취득세 납부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중과상 가산금이 계속 쌓인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의 그 과점주주한테 2차납세 물을 지우거든요. 고산 땅을 구입했다는 비엘에셋. 전재용 씨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비엘에셋은 전재용 씨 가족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2006년 전재용 씨는 비엘에셋을 통해 오산 땅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대주주였던 우원 씨에게도 취득세가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오산 땅은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전두환 씨 땅을 차명으로 관리하던 처남 이창석 씨가 신탁회사를 통해 오산 땅 약 44만 제곱미터를 조카 전재용 씨에게 헐값에 팔았던 것. 결국 오산 땅은 2013년 검찰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에 압류됐고 현재 우원 씨에겐 오산 땅으로 내야 할 세금만이 남았습니다. 오산시청에서 취득세의 자세한 명목을 알아보고 나온 우원 씨.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요. 잠시 후 부과된 취득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어제랑 오늘에서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 무슨 돈으로 낸 거예요? 미국에서 일하며 모은 1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 겁니다. 어릴 때 잘못된 돈인지 알고서도 그 돈으로 학비 다니고 학원 다니고 저한테 든 학비랑 교육비만 10억 원이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저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잖아요. 아 고맙다. 그래도 야 그래도 돈 많아. 뭐라고요?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아저씨. 괜찮아요. 야, 너희들 몇 살이야? 지금 6학년. 6학년? 네. 진짜 똑똑하다. 저는 4학년이요. 우원 씨를 알아보고 먼저 위로를 건넨 아이들. 전두환... 전두환 뭐? 전두환 뭐? 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래도 옳은 방식으로 번 돈이 아니잖아. 기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기부하려고. 너희들 어린데도 형보다도 더 옳은 생각을 하네. 형은 이런 생각하는데 항상 생각은 했는데 실천하는데 27년이 걸렸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잘못은 뉘우치는 거니까. 뭐? 아이들 덕분에 우원 씨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원 씨에게 남은 숙제는 웨어밸리 배당금의 행방을 찾는 것입니다. 웨어밸리 측은 답변을 통해 2015년부터 전우원 씨에게 배당된 배당금 총액은 약 1억 7천만 원이며 가족 간의 합의로 작성된 위임장을 통해 전우원 씨 명의의 배당금을 전재용 씨에게 수표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서 내려갔더니 원래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내려갔더니 그냥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차 안에서 그거를 저보고 서명을 하라고 했어요. 우원 씨 말에 따르면 전재용 씨가 탈세 혐의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들어갔다 나온 2019년경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웨어밸리 주식을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게 넘겨주라며 약정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 PD 수첩은 어렵게 전재용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용 씨. 네. MBC PD 수첩에서 나왔습니다. 아~ 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 네. 웨어밸리에서 네. 배당금이 2019, 20, 21년 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우원 씨 계좌에 들어온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네. 그런 거, 누구 계좌로 들어간 건가요? 네. 전재용 씨는 아들 우원 씨에게 요구한 약정서를 제작진에게 보여줬습니다. 본인 소액은 웨어밸리의 보통 주식 전량을 매도해서 체납 중인 이거를 완납하고 자기 이제 고등학교 9학년 때부터 12학년 4년 미국 저기 NYU 스턴네 1학년 동안의 학비, 기숙사, 생활비, 학원비 등으로 새어머니께서 직접 내주셨거나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이렇게 해서 빌려서 내주신 돈의 전액을 새어머니 할머니께 상환하겠다. 그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는 네. 그러면 박상아 씨 계좌죠? 그렇죠. 아. 네. 미국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나 이런 거 다 이제 돌려받겠다는 게 좀 너무 잔인하지 않냐고. 잔인하다기보다 비싼 등록금 생활비 다 내면서 교육받고 막 이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진짜 고액 연봉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팔지 않고 그거 배당금. 왜냐면 안 팔리니까. 그는 우원 씨와 전처 최 씨가 목격했다는 연희동 자택의 현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어린 며느리 앞에서 그런 거를 보여줬을 리가 없다. 네네.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비자금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그렇게 뭐 막 쌓아놓은 걸 목격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예. 우원 씨가 또 한 번 먼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광주. 우원 씨는 그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전두환 일가에서 최초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우원 씨. 할아버지 전두환 씨를 대신해 손자가 사죄를 했습니다. 네 아들 아는 것 같이 안아주지. 어? 진실로 너무너무 고마워.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광주의 한 5.18 피해자 어머니의 집 앞. 한참 전부터 우원 씨는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방문을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 입장이 돼서 와도 진짜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 가족 죽여놓고 여기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렇게 말씀만 안 하시지 그런 마음이 어떻게 안 들겠어요. 연락이 왔네요. 못 만나고 하시죠. 만나고 싶다고. 진짜요? 올라와 달라고 하세요. 어렵게 마음의 문을 열어준 원사순 씨. 5.18 당시 원사순 씨의 두 아들 모두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은 총 맞고 큰 아들은 두들 맞기만 하고 재패 가서 맞기만 하고 나왔고 제모 안 해도 그렇고 그냥 걸어간 사람도 탁 때려서 걷고 가고 그랬어 그때는. 아드님들 혹시 그냥 집에 오시는 길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림 그리게 우리 큰아들은 저러고 그림 그리게 하시러 갔다 하다가 밥 먹으러 갔다 하다가 나오다가 자전거 타고 이러고 올게는 그냥 머리 덮을 게 대학생이다고 너는 뭐 얻은 놈이냐고 그냥 탁 때려갖고 싣고 그냥 그 상의 일사단인가 문단으로 그냥 싣고 가서 며칠 자근자근 해갖고 나왔지. 이렇게 대만 안 오고 요것은 지금 친구가 어디가 죽어갖고 있다는 게 친구 실로 보도고 가다가 총을 쏴버렸어. 큰아들은 고문을 당한 후 장애를 갖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어깨에 총상을 입은 작은아들은 아직도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인다 아닌데 뭐라고 써. 인형이나 몸이나 관리하고 인형이나 이제 그 돈도 찾으면 인형이 갖고 자면 훌륭한 사람 태워갖고 높은 데 앉아서 강지사 데리고 온 놈들 달라 들어라 하고 그러고 이제 높은 일을 알아야 해야지. 그런 기도나 해주고 건강한 지 잘 되라고 해줘야 돼. 다른 거 바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 직장도 찾고 성공해서 이제 하나없인가 전두환인가 대신 이제 자네가 잘하고 살았어. 자네 일 이제 자네하고 살아 됐어.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진짜 허무하네. 안녕하세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그럼 가는 거.
네, 그냥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어요. 막 아 진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와 근데 이때까지 항상 가족들은 자신을 자기들을 피해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분들의 다친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어루만져드리지? 내가 여기 와서 오늘 할머님들, 어머님들 잠 못 주무시겠구나. 또 아드님 한 번 더 생각하시겠구나. 제가 떠났을 때 또 우시겠구나. 제 죄에서 도망가지 않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된다. 말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서 이제는 정말 숨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